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는 가을과 겨울 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 곡성과 구례, 화순과 담양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출근길 추위가 매섭습니다. 현재 광주는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0.7도, 나주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장성이 10도, 담양과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영암 1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아침 기온도 영하를 보이고 있고요. 보성의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